안녕하세요. 먹튀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얼마 전 영상을 만들어 올렸던 달빛이 머무는 곳에서 또다시 먹튀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6월 11일이고 50만원 충전 후에 추가 보너스 받아서 65만원으로 롤링 200만 넘게 돌린 뒤 110만원이 돼서 환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롤링을 좀 더 돌려달라고 하다가 금액이 좀 더 올라가니 계속해서 환전 지연이랑 롤링이 부족하다면서 개소리를 합니다. 롤링 해달라는 대로 다 했고 이후에 10회 일정금에 배팅하라고 해서 다 했는데 먹튀하는 개쓰레기 새끼들입니다. 입막하는 새끼들이니까 소액도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안전한 곳을 찾으시고 찾기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전한 곳을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먹튀를 당한 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튀 제보를 하시면 확실하게 저격을 해드립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고 허위 제보를 한다면 영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실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